안녕하십니까. 임철희 안상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협의에 의한 공인물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공유와 등기에 대한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공유물 분할 등기에 대해서도 그 개념적인 설명은 여러 차례 다 드렸고요. 그럼 이제 분필 등기의 절차에 대해서도 개념적인 얘기만 먼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내용들 자체는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그 필요시에는 이제 간간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개념에 대한 정의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공유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설명에 이어서 공유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속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1,000평의 토지를 5명이 5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면 각 공유자는 토지 200평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1,000평을 전체 소유자가 되어서 다만 그 토지의 소유권의 5분의 1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그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게 됩니다. 공유지분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공유관계를 유지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무리 99% 지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유물을 매각하고 싶어도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반대하면 공유물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유물을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는 데서는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한다는 그 공유관계 특성 때문에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 처분이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공유물에 대한 정의를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용도를 내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공유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물 청구 소송이 이제 그 진행되게 되면 공유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저희는 이제 협의에 의한 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뜻이죠. 그 어떤 공유에 대한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물 분할 등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공유물 분할은 이제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 공유물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절차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으로 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공유물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현물 분할이라든지 대금 분할이라든지 가격 분할, 그다음에 재판상의 분할인 경우는 현물 분할과 형식적 면하는 부분을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공유물 분할 등기 과정에서 나오는 공과금에 대해서도 취득세, 교육세, 농업촌 특별소득세, 그다음에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공유물 분할 계약이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인지세법에서 정한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공유물 분할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가 Q&A를 한 10문제 정도를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뽑아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유물 지분 비율별로만 가져갈 수 있고,
달리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답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가능해서 혹시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 공과금도 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두 번째 증가된 부분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판례에 따르면 이제 공유물 분할 증가로 인해서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면적이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분은 이제 아까 그 취득세를 냈지만 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은 그 공유물 분할의 그 분할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유물을 분할을 하려면 일단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공유물 분할에 대한 분할을 먼저 하고 실질적인 분할을 먼저 하고 세 번째 이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 부분이 앞부분에 그 공유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또 공유물 분할에 맞춰서 토지 대장이라든가 어떤 각종 공적인 서류가 정리가 안 되면 등기 역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와 그다음에 분할과 그다음에 등기 이런 3단계를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이제 그 공유물 분할 합의가 꼭그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전원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협의 분할이든 공유물 자체에 대한 처분이든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 공유물에 대한 공유 개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설명드렸던 이유가 공유물 분할에 대한 그 합의는 전원이 100%그 해야지만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 공유물 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진행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구체적으로 뭐 적극적인 방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약속하게 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 등을 이렇게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된 합의서가 작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진행보다는 합의에 의한 분할을 그 진행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합의 후에는 법적 분할을 요청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분할을 요청할 수 없다는 부분 자체는 그 재판상의 그 효력이 그 협의 분할 합의서에도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협의 분할을 작성 후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어떤 그로 청구가 가능하고 또 경제적인 그 가치만큼은 소유 지분에서 차감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분쟁의 소지라에 없애기 위해서 그 향후에 진행할 때는 사전에 그 예상되는 그 금액을 사전에 징수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다가 이제 후퇴를 해서 나 이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 3차 분할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3차 분할까지 함께 가시도록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서 이 공유물 분할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도 그 판례가 여러 판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신다면 애초부터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협의에 의한 분할로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유자가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불량적으로 이것을 공유라는 개념이 불량적으로 그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 그 사용하고 수익은 할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타 소유자의 지분 이상만큼 이제 그것을 사용 수익했다면 그분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뭐 동의를 물론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은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처분 행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변경 행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저희가 이제 임야다 보니까 임야를 밭으로 개간을 하는 행위, 요 부분은 그 변경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거기다 집을 짓는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성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지만 공유물 자체에 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공유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게 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유물 분할을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느냐, 언제나 신청하면 가능하냐. 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등기상에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이제 협의회에서 분할을 하든, 그것을 소송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하든, 저희 등기부상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합니다. 또 이제 공유물 분할이 99%가 찬성을 하고 1%가 반대하는 경우, 반대로 99%가 반대를 하고 1%가 찬성하는 경우에 유일한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은 안 되고요. 그리고 재판상의 분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협의 분할과 재판상의 분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유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권 등이 그 채권이나 그 물권 권리가 공유물 분할 후에 다른 소유자의 분할된 면적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유 지분권자로 써 이제 지분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를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 설정 당시에는 그 설정자 입장에서 보면 공유물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소유한 게 아니라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불량적으로 그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물 그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상태에서 담보 권리 등을 설정했기 때문에 설정 후에도 변경 분리된 부분에서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담보권자가 최초 공유 지분 제공자의 토지에만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초에 공유 분할 등기를 할때그 갑지라고 그러죠. 그 분할 전에 토지를 갑지에서 설정된 내용이 을지, 그러니까 그 분할한 후의 번지에 그대로 이렇게 전산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전부 다 기재됩니다. 다만 요 부분에서 혹시 담보권자,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 그 근저당 설정자가 특별히 이렇게 쪼개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고 해서 어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어떤 동의서를 써주고 거기에 인감 증명이나 어떤 법인 인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변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그 타인 소유의 그 토지에 대해서도 그대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A라는 필지가 ABC라는 필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해주면 담보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A라는 필지에만 남겨놓고 BC라는 필지에 대해서 그 깨끗하게 등기부등본을 정리할 수 있지만 그 동의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그 담보물에 대한 설정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A 필지든 B 필지든 C 필지든 전부 그 필지상에 그 담보를 빌렸었던 것을 각각 소유자별로 분할해서 그 새로 부여된 번지별로 그것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였던 특색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에 있는 이제 담보권자나 가압류권자에 대한 부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제시했던 점진적인 공유물 분할 방법, 예를 들면 뭐 단계별 분할에 대해서 장점이 뭐고 또 한계점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그 공유물이 분할되지 않는 임초리 그 235-19번지의 필지를 분할해서 공유물로서 그 불안한 지위를 이렇게 해소하고 그 모든 공유 지분을 개인 지분으로 바꾸고 또 현재 공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맹지 문제를 그 도로를 확보하는 계약을 맺고 또 협의 분할 합의서를 통해서 재판상의 분할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청구 소송을 하기가 소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그 재판상의 분할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어떤 방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이 단계별 그 분할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담보권자하고 가압류권자의 문제는 그 아까 그 등기의 특성상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등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유 지분을 개인 등기로 그 바꾸는 것 이외에는 어떤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가압류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 235-19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도 없고 가압류권자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깨끗하게 개인 지분보다는 공유 지분보다는 이제 개인 등기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장점입니다. 사실 말만 그 공유 지분을 팔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매가 공유 지분을 살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어서 개발을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개인 지분으로 갖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그 처분 행위라든지 아니면 변경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그 점진적인 공유 방안을 하는 이 장점이나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필 절차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토지 분할은 그 절차가 분할 측량이 먼저가 돼야 되고요. 또 분할 그 허가 신청도 그 중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상의 그 공부를 정리를 해서 대장 분할을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할 분필 등기를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그 분필 절차에 대해서는 그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토지의 분할이라는 말 자체가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한 개의 필지를 두개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이제 그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지적법이라는 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공간정보법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그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분할하는 그 절차를 그
어떤 흐름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분할 측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신청을 한 다음에 이그 분할 신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분할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에서 공부를 재정리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장을 분할을 해서 이게 이제 분할이 완료되면 그 분할 등기를 신청해서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저기 등기소에서 촉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여기에 제가 밑에 그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먼저 할 때시 분할이 정말 될 건가? 이 부분을 가능성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타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타진해서 그 가평군 조례에 따르면 6개월당 그 세필지로 나눌 수 있다는 부분, 물론 이제 바둑판 형태로 잘른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그 분할 가능성은 이미 타진해 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이런 부분을 이제 제출을 해서 요의 이제 대표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 분할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측량 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먼저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분할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요 분할도를 갖고 그 분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이 분할 신청 허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할 신청과 허가 신청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공유물 분할의 경우는 또 어떤 그큰 흐름 법규에서 보면 국토계획법상 허가 요건이기 때문에 이 허가사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여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공유자 전원의 합의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할이 끝나게 되면 요 분할도대로 다시 이제 그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분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에 대장도 분할하고 지적 공사에서 이제 공부 정리도 해주고 또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번지가 생기거든요. 지번이 생기게 되면 그 애초에 번지를 모번지로 해서 예를 들면 100번지라 그러면 100번지는 그대로 남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긴 게 이제 100-1 그다음에 세 번째 생긴 게 100-2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번지가 부여가 되고요. 요 번지가 부여돼야지만 이 분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분할 등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지번이 부여된 요 상태에서 분필 등기가 가능하지 요 부분을 생략하고 분필 등기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이제 뭐 촉탁 등기를 할수 있고 그 개인적으로 당사자가 할 수도 있지만 순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의 그 순서는 이렇게 거쳐야지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좀더 이제 분할 측량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요. 분할 측량을 담당하는 데는 이제 옛날 지적공사,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등록한 지역의 측량 사무소가 이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어떤 공개된 수수료에 의해서 받고 그다음에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린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분할 측량에서 어떤 나름대로 그 도면은 분할 도면은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진행을 멈췄었는데 이제 향후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그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지 않습니까? 임야. 요 부분은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그 신청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 허가서에 되는 이제 근거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전 공유물 분할 합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또 그것이 또 우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토 계획법상 기타 그 허가 요건에 맞아야지만 이게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서의 그 전원 그 합의서든 아까 지난번 재판상의 그 어떤 판결 서류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요 전원 합의서를 통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필지는 전 지번은 유지하고 나머지 그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필되기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분필 등기의 특색이 그 분필을 하게 되는 그 분을 나누게 되는 이 갑질